하나, 둘, 셋. 네, 이번에 새롭게 개업하게 된 되끼짐. 전원도 안 키워. 아, 네. 그러니까. 개업과 동시에 벌써 되게 많은 회원분들께서 가입을 해주셨는데, 일단 여기 홍보팀 담당. 이쪽으로 예. 아, 예. 안녕하세요. 예. 홍보. 제가 드디어 데뷔 5년 만에 꿈을 이루게 됐습니다. 아, 잘생겼어요. 여기에 저희 PT 짐을 차리게 되었는데. 진짜 같아. 우리 회원님들 언제 오시죠? 올 생각이 없으신가요? 네, 우리 회원분들 이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나와주시면 됩니다. 네, 저 운동 못하겠어요. 저 운동 안 할래요. 상당히 어색하지만요. 아. 여기 딱 사이즈가 나오다 이렇게 하면. 어이, 단단하네. 어이. 아니, 뭐야? 뭐야? 어우, 왜 이거 막 차는 거. 저희 이거. 아, 요즘 운동을 열심히 했다. 단단하고 아, 이거, 윤우 형님. 이렇게 운동 맞으시면 안 돼요? 아, 예, 안 돼요? 아, 아, 예. 아, 네, 여기, 좋네요. 네, 요즘 운동 다시 시작했다고 하셨는데. 네, 다시 시작했죠. 네. 아, 제가 먼저 인사드려도. 자, 저희... 여기서는 내가 할게.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댕댕쌤. 개쌤, 빨리 오세요. 야, 하나, 둘 하면. 네, 시카스입니다. 네, 스쿼트 하면서 하셔야 돼요.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시작. 하나, 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스텔라 없었어. 그러면은 먼저 인바디부터 체크해볼게요. 이거면 막내부터 먼저 체크해볼게요. 막내, 오케이. 자, 조소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도와줄 게 있나요? 오늘 도와드릴 네. 저희 보조. 자, 여기 이제 잡아주시고. 자, 숨 쉬시면 안 돼요, 2분 동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자, 갑니다. 야, 발이 진짜 이쁘다. 아킬레스건 잘 보인다. 그 겨갑 닿으면 안 돼. 숨 쉬면 안 돼요, 정희 씨. 재밌네. 눈 감으셔야 돼요. 어우, 옷이 안 해요. 우리 멤버들의 팔 두 대를 한 번씩 재보도록 할게요. 와, 근데 잠깐만요. 11.5인치. 또 우리 리노 형님은 13.8인치. 힘을 주신 건가요? 뭐지? 왜 현진 씨보다 두껍지? 저보다 두껍죠. 승민 12인치요. 팔이 확실히 달라요. 14.2인치. 예. Yeah. 이엔씨 벗는다, 이엔씨 벗는다. 또 이엔씨가 또 나시하면 또 이쁘기로 또 유명하잖아요. 역시. 한 13.7인치? 닉스 등이 진짜 많이 넓어졌어. 오케이, 13인치. 15인치. 핫! 형님, 펌핑했어? 3두만 살짝 올려줬습니다. 20인치 가자. 요. 17. 우와. 와, 17밖에 안 돼? 1번이 ENC죠? 네, 네, 맞습니다. 일단은 이게 사람 수준이 아니에요. 탈인가인가요? 일단 골격근량이 상당히 좋습니다. 체지방이 이렇게 낮을 수가. 체지방의 표준 이하예요. 몇이에요? 5.3. 와, 그 표준이면 저는 간단하기 때문에 응애응애 했을 때 그때 아마 체지방이 5.3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예? 네. 그 체지방으로 태어나셨나요? 아, 그러게. 체중이 한 3kg 정도 나가죠? 그쵸. 근데 우리 이엔 씨가 체중 조절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 적정 체중까지 6.7kg가 부족합니다. 사실 되게 좋은 몸 컨디션인 것 같아요. 그리고 밸런스도 나쁘지 않고. 두 번째가 승민 씨죠? 예. 승민 씨! 오! 괜찮아요? 승민 씨도 생각보다 골격근력이 좋아요. 어디 근육이 있는지 전혀 모르겠는데 호흡 근육, 횡격막. 아, 그럴 수 있겠다. 횡격막 몸짱. 여기 쌀밥이 한 1kg 있을 거예요. 하체가 발달하셨네요? 왜냐면 상체강도 표준, 하체강도 발달, 근육강도 표준, 체지방도 없고. 아, 근데 되게 좋습니다. 다음 용복 씨. 킹복. 킹복이. 용복이가 근데 체중에 비해서 골격근량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네. 근육으로 이루어진 몸. 그래요? 체지방이 지금까지 중에 제일 낮아요. 아, 그니까 복근이 잘 보이지. 그니까 복근이 잘 보이는 이유에 대한. 컴퓨터 앞에서 라면 한 그릇씩만 먹어줘도 체지방량 금방 오릅니다. 오늘 라면 한 번 때려야겠다. 다음 누구죠? 킹지성? 킹지성. 킹지성. 체지방이 생각보다 괜찮아요. 제 마음에 쏙 들어요. 아, 밥을 열심히 먹고 다니고 있습니다, 요즘. 아, 근데 저 정도가 진짜 딱 이쁜 몸. 적당한 몸이죠. 어머, 그걸 왜 봐요? 괜찮은데요? 잘 쪄야 되구나. 되게 좋아요. 다음 이제. 와, 체지방이. 와. 확실히 다 지방질이 다 부족하고요. 체지방 부족하고. 체중 조절. 7kg, 7.5kg 정도 하셔야 돼요. 하체 한번 언급해 주세요.
어 하체 강도도 또 갈 강인 한 발달 그리고 근육 강도가 강인으로 떠요. 오~ 강인 강도. 근수저네 근수저. 근수저 근수저. 근데 진짜 근수저긴 합니다. 다음 리너. 어 이거 이상한데? 이거 아니잖아. 그거 이거 봐요. 이거 아닌데? 어? 왜? 아니 거꾸로는 아닌데 아 잘 봐볼게요. 어 잘 볼 수 있으면은 이게 체수분이야. 이게 40.5가 체수분. 아 이게 올, 위로 올라갔네. 아 이게 체중과 고도근량. 아 오케이 확인 확인. 아 근데 이게 균형이 그냥 최고 균형 그냥. 여러분 저는 자연사 할 수 있습니다. 정사각형. 건강하게 죽겠습니다. 거의 근육 분포 모형이 거의 직사각형 정사각형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정말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쏙 들어요 형님. 예. 복싱. 예. Yeah. 예스. 역시 복싱으로 다져낸 리노 형. 아, 이 사람은 누구야? 찬이 형? 와 저기 가 찬이 형 그냥 다 0이야? 신체 발달점수 86점 말이 되니까 이게 가능하구나. 찬이 형? 와 그냥 완벽하다. 와 86점이 와 강결단 흥분했죠 지금? 사실 진짜 그냥 최고의 워너비 그냥 헬스 몸인 거죠. 아 워너비 최고의 몸인 거죠. 지금까지 서창빈 인바디였습니다. 네. 그래도 확실히 형들 라인에서 되게 근육이 발달한 게 보이네. 현진 씨부터 해서 민호 형 그리고 찬 씨까지 해가지고 멋있어 멋있어. 평소에 열심히 하시나 봐요? 네 즐깁니다. 즐깁니다. 아 운동은 즐겨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항상 누누이 강조하는 게 있어요. 운동은 꾸준히 해야 돼요. 꾸준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재밌어야 돼요. 재밌게 운동하자가 저의 철칙이고 야, 창규력 진짜 멋있다. 또 제가 재밌게 하자 주의니까 유연성 게임을 해볼게요. 네. 현준 잠깐 앞으로 나와주세요. 오, 시범 적용.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 이거 뭔지 알아? 가위바위보 진짜 알아. 맞아요. 이렇게 빼고 이쪽 앞으로 붙이고. 아, 맞아, 맞아. 이런 느낌인 거죠. 근데 이걸 둘 다 짝지어서 할 건데요. 나이 순으로 해서 토너먼트에서 1등을 뽑아볼게요. 오. 그러면 막내부터 할게요. 들어가시죠. I am 김숙민. 넘어지셔도 지는 거예요. 네. 힘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그쵸.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어? 어? 가위바위보 게임 아니야? 맞아요. 근데 유연성이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이거 한 방에 들어. 와. 한 방에 한 방. 그거네. 오.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힘이 다리 길다. 오. 여기를 이렇게 잡아주지.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아, 갈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제 다리가 안 가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잘했어요. 아이엔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오케이. 그러면 가자. 내가 앞으로 가고. 안 남진 거 가위바위보. 아싸. 안 남진 거 가위바위보. 아싸. 어 잠깐만. 여기서 용보 얘기면 이겨. 안 남진 거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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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 어 잠깐만. 우와. 어 유연한데요? 안 남진 거 가위바위보. 아 이겼다. 오. 오케이 인정 인정 인정. 안 남진 거 가위바위보. 우와. 안 가. 아 근데 마이크 좀 있나? 이게 어떻게 돼? 야 이게 엄청 유연한데? 야 유연하다. 다리 치기 잘해. 야 그럼 이건 사실 영보이가 이긴 거 아니야? 어우 영보이가 이겼는데 이거? 와. 근데 어쩔 수 없이 게임은 게임이니까 한 시간 하겠습니다. 현아? 부전승. 또 제가 또 한 유연 하거든요. 안 넘진 거 가위바위보. 안 넘진 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 이게 지면은 계속 치게 된다니까. 너 어떻게 한 번도 못 이겼냐?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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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왜 계속 줘? 안 남진 거 가위바위보. 형 뭐야? 오우야. 오 됐어 됐어. 안 남진 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야 화면제. 야 화면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자. 아 다리가 길어. 아, 다리 왜 이렇게 길어? 오 뭐야 뭐야 뭐야. 잡았어 잡았어. 다리 진짜 기네. 안 남진 거 가위바위보. 우와 우와 우와. 아. 아. 아 근데 진짜 몰린 건 너 PT쌤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운도 좋아야 되고 유연성도 좋아야 돼요. 가위바위보를 잘해야 되는 게임 아니야? 야 이거 가위바위보 게임이야. 가위바위보 게임. 오케이요. 정말 우리 팀의 엉덩이를 만지는 걸 담당하는 사람과 그렇게 우리 팀의 엉덩이 우리 팀의 엉덩이와 만짐 담당 우리 팀의 엉덩이들 가위바위보. 엉수저야 엉수저. 가위바위보. 오 야 진짜 진해 계속. 가위바위보. 어? 가위바위보. 원래 유연성 할 때 다들 오 뭐야? 오! 야! 리듬 1잔 돼! 와! 찬이 형 그냥 와요!
오, 길다. 오, 저거 바지 되게 이쁘다. 근데 약간 드라마틱하진 않았어. 아, 길긴 길어. 안 내면 지금. 네. 어우. 길어서 다행이다. 야, 제일 박빙이다. 우리는 그래도 이거. 왔다 갔다 한다. 그러게. 와! 와! 자, 이거. 고. 고. 엄청 유연한데. 아, 그만할래. 나이스 판단, 나이스 판단. 위험함을 감지한 거야. 오케이.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예스. 아, 뭐야, 미안. 너 뭐, 뭐?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아이. 에이. 이건 할 말이지. 가위바위보. 아직까지 가위바위보. 아, 어?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아! 지날 거 같아. 됐어요? 야, 지났어, 지났어. 아, 지났어. 이제 그럼 저랑 한씨. 아, 소창빈. 제키 vs 쿼커.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한지성 이겨라. 서창빈 이겨라. 아, 너무 아, 맞아.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자, 뒤로 가세요.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보.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어? 오, 씨, 계속 왔다 갔다 하네.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둘이 결혼해. 보. 언제까지? 사겨라. 사겨라. 보. 보. 오, 나는. 오, 오케이, 한번 가네요. 안 넘진 거 가위바위보. 하나 가자. 안 넘진 거 가위바위보. 아니. 하나 가자. 안 넘진 거 가위바위보. 야, 한이도 유연해. 오, 오. 몇 프로 찍네요? 안 넘진 거 가위바위보. 포! 안 돼! 지앗! 지앗! 야, 이거 웃겼어. 안 돼! 안,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어. 너 근데 진짜 멀리 간다. 힘들어. 결승이 은근 힘들어. 여러분들 결국엔 봐봐요. 운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게임에서 이렇게 이길 수가 있다. 결국에는 평소에 꾸준히 운동하는 사람이 남습니다. 심리전. 아, 그냥 하세요. 운동 열심히 하면은 게임에서 멘탈 깨질 일이 없어요. 영복 씨 아시겠죠? 시작해볼까요? 키보드 짝건 이제 안 치실 거죠? 시작해볼까요? 안 넘진 나가위바위보. 뭐 안 넘진 나가위바위보. 뭐. 봐봐요. 네, 이게 있다니까요. 다 일리가 있어요. 안 넘진 나가위바위보. 한영 이겨라. 저 코를 납작하게 해줘요. 안 넘진 나가위바위보. 형 다리를 다 찢어서라도 서창민 이겨줘야 돼요. 찢어서라도 서창민 이겨줘야 돼요. 안 넘진 나가위바위보. 뭐? 뭐? 우리가 이어주자. 우리가 이어주자. 우리가 이어주자. 오 마이 갓. 안 넘진 나가위바위보. 예. 창민 이거 뭐 맞다 이거는. 오. 안 넘진 나가위바위보. 아우 야. 편하게 편하게 우리가 도와줄게. 가능 가능. 옮기면 안 돼요 형이. 아따. 아! 안 됐다. 아! 히트는 다르다. 야 뒤집어 놓으셨다. 데키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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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일단 유연성 테스트는 이렇게 끝났고. 아 재밌다. 기본적으로 이제 코어. 저는 플랭크 되게 즐깁니다. 와, 나 이 형 플랭크 진짜 잘해. 풀질. 물론 1분 넘어가면 별로 효과가 없다고들 해요. 근데 2분, 3분 정도는 버틸 수 있는 코어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3분은 뭐. 네. 나 40초 힘든데. 그래서 1분만 일단 버티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제가 그 전에 먼저 시범을 그래 보여드릴게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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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그 자세 한번 알려주세요. 몸이 머리랑 발끝이 최대한 멀어지는 게 중요해요. 멀어져.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모으셔도 돼요. 근데 모으는 것보다 이렇게 해야 회전근개까지 또 강화가 되기 때문에 회전. 이 상태에서 몸이 일자를 되게 유지를 하시고 그리고 머리를 최대한 멀어진다 생각하시고 조금 한 45도 정도 밑을 보시면 좋아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돼요. 사실 보통은 이제 사람들이 엉덩이가 이렇게 들려요. 네. 아 맞아 맞아. 그럼 안 힘들거든요. 엉덩이를 내리고 복근을 팽팽하게 만들어주셔야 돼요. 오. 그래? 막내부터 이번에 막내부터 가네. 또 막내부터 가나요? 정자세에서 1분 될 거예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와 진짜 플랭크 너무 오랜만에 하는데? 엉덩이 살짝 내려주시고 오 스님 팔꿈치 살짝 꽤... 앞으로 와주세요. 살짝만 앞으로 좀 더. 오케이. 와우 아주 스트레이트. 승민 씨가 이거 뭐 대결이야? 승민이 그래도 좀 너무 좋은데요? 너무 좋은데? 대신 어깨 좀 팔꿈치 좀 더 그쵸 지금 이 상태. 아 근데 노래 부를 때는 코어 많이 잡아야 돼. 아우 너무 좋은데요? 그치 코어 엄청 중요하지. 아 얘는 근데 완벽한데? 와 진짜 자세가 너무 좋아. 플랭크를 사랑하냐. 이 상태로 사랑하냐. 노래 부르는 거 아니야? 아 지금 이해 씨도 좋아요. 어깨 팔꿈치 밀어주세요. 팔꿈치 밀어주세요. 야 나 잘한다. 1분 그냥 하네. 아 너무 좋은데? 6초 체력 다 고급반 올려도 되겠는데. 아니요 아니요. 힘들어. 오케이 끝. 싹.
그럼 누가 이긴 거야? 아 이거는 그냥 기준? 그 정도 테스트를 하겠다. 아 테스트구나. 아, 테스트야. 오케이 좋아. 이제 딱 두 명만 더 해볼게요. 이제 형 라인 하자. 그러면 또 스키즈의 대표 코어. 오 대코. 이리노. 그리고 근육발달 표준 이상. 방차! 방차! 신체 발달 점수 가장 높은 사람 둘이서 한번. 선생님 혹시 움직일 때마다 관절에서 뚜두둑 소리가 나는데 이거 맞나요? 움직일 때마다 관절에서 뚜두둑 소리가 나세요? 예. 도가니를 좀 많이 드세요. 완벽한 승민 씨 도가니탕 안 드시나요? 최근부터 맛을 제대로 깨달아가지고요. 그때는 제가 진짜 못 먹었었어요. 승민 씨 어머니가 나한테 도가니탕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때 못 먹었어요. 너무하다 형. 어떻게 해요? 왜 그랬어? 아직까지 죄송하게 생각하고 영상 편지 한번 해드릴게요. 시작할게요. 1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어? 찬 씨 엉덩이 내려주세요. 어? 그게 엉덩이가 올린 게 아니고 엉덩이가 큰 겁니다. 좋습니다. 엉덩이가 큰 겁니다. 어, 지금 좋아요. 선생님 힘들어요. 어, 리노 형 좋네. 아, 리노 형 자세 좋은데? 오, 리노 형 자세 좋네. 힘든데? 코신. 코신. 코신도 돼, 코. 오, 잠깐만. 아, 안 돼! 형 뭐 하시는 거죠? 형 뭐 하세요? 일어나! 어떻게 된 거야? 좋습니다. 아우, 힘들어. 아, 무너졌다. 네, 이분은 일단 조급반 확정이네요. 아, 왜? 아, 힘들어. 야, 나도 힘들어요. 아, 야. 오케이, 여러분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이번에는 줄넘기 하면 또 탄성이죠, 탄성. 안 다치려면 또 탄성이 또 있어야 되거든요. 탄성. 그리고 또 좋은 유산소죠. 아니지, 리듬 좋아서 이거 잘할 것 같아. 야, 나 본가 톤으로 타줘. 뚱, 뚱땅, 뚱뚱. 그다음 쌩쌩이 한 30개 가능한가요? 한 번에? 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 어, 좋아요. 쌩쌩이 어떻게 해? 야, 10개도 힘들다. 방금 되게 토끼 같았어. 한 씨 기본 줄넘기 할 줄 알아요? 기본 줄넘기 할 줄 알아요. 기본 줄넘기 50개 가능합니까, 한 번에? 씨, 당연하지. 아이고, 약간 되게 아 정말로 아, 힘들게 정말로 줄 넘기네요. 그러니까 줄이 약간 이 상태로 100개 아, 하는 거 그거 진짜 인정해 줘야 돼요. 진심? 진짜 줄 넘기야. 이게 약간 이런 가볍게 스텝으로 가야 되는데 네.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토끼 뛰니까. 네. 그럼 무릎에 무리가 가요. 아 그치. 무릎 이거잖아요 이거. 네 그렇죠. 진짜? 아니야 진짜 할 수 있어. 아 장난치지 말고. 아 진짜 오랜만에 해서 진짜죠 진짜죠.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아 바지가 폭이 넓. 바지 때문이야. 이거 좀 많이 충격적인데요? 진짜, 아니야 할 수 있어. 그대로 보다 옛날에 잘했어. 기본 줄넘기라도. 안해! 안해! 아 근데 진심이라는 게 되게 마음이 아프네요. 근데 나 마음이 이렇게 뛰는 게. 애를 피하는데요? 어, 태권도 뭐야? 했는데 줄넘기 못하면 태권도 했다고 할 수 없죠? 어, 안 돼. 와, 너무 오랜만인데? 뭔가 이상한데? 야, 그래도 나보다 낫다, 야. 뭔가 뛰는 게 이상한데? 어, 너무 이상한데? 잠깐만, 용복 씨의 태권도 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겠습니다. 리노 또 복싱을 했었기 때문에. 맞아, 복싱했잖아. 복싱이면. 아우, 이런 가벼운 아, 이런 거 아니지. 야, 야, 야. 아, 야. 이런 거 있죠. X자 쌩쌩이도 있어. 땡땡이 아니 X자 땡땡이요? 뭐야? 땡땡이. X자 쌩쌩이요. 땡땡이요. 오. 쌩쌩이? 우와. 오, 되게 강아지처럼 한다. 귀엽다. 왕왕왕왕. 아니 근데 쌩쌩이한테 다리 뒤로 가는 사람 처음 봐요. 귀엽냐? 오. 우와. 잘하는데? 쌩쌩이? 오케이. 오. 왜 이렇게 짧아? 아 근데 이걸 모르는데 어, 이렇게 입을 줄였어. 감을 딱 잡은 건 되게 신기하네요. 어 이엔이 한다 이엔이. 우와 이엔이. 아따 우리의 걷는 것도 기특한데 줄넘기까지 해버려. 아따 이엔아. 뭐 했다고? 아따 걷는 것도 기특한데 줄넘기까지 해버려. 아따 부산에서 애가 타고났다. 아이고 우리의 뛰는 거 봐요. 아이고 우리 강아지 잘 뛰네. 아 근데 정말 다들. 되게 기초 체력대 되게 좋아요. 예. Yeah. 아까 솔직히 플랭크에서 저는 솔직히 깜짝 놀랐어요. 우리 승민 씨가 그때 플라잉 요가 때 저는 완전 무근이라 생각했는데 왜냐면 이거 자기 스스로 힘을 끌어오지 못할 정도의 정말 복근 힘이 정말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근데 이게 요령이 없었어요. 어 근데 지금 보니까 좀 깜짝 놀랐습니다, 솔직히. 오. 정말로 이 자세면 제가 볼 때는 플랭크 한 2, 3분은 충분히 가능한 오. 충분히 할 것 같은 느낌. 네, 귀엽네요. 그래서 승민 씨 일단 초급반. 그리고 현진 씨도 초급반. 예. Yeah.
우리 리노 씨 초급반. 아 예스. 또 우리 용복 씨. 네. 용복 씨도 되게 운동 열심히 꾸준히 하고 있는데 네. 아주 초급반. 어. 그리고 한 씨는 예. 고급반으로. 왜냐면 제가 또 운동을 같이 해온 세월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럼 아이엔 씨도 고급반. 내가 고급반이야. 예니 좋아. 예니 가자. 그리고 찬 씨. 확실히 그 신체 발달한 그 수준이 높잖아요.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캥거루 찬 씨도 고급반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감사합니다. 예. 어쨌든 여러분들 그러면 저희가 지금 반을 나눴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운동을 제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선생님. 네, 진짜 수업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초급반! 예. 오늘 저희가 하게 될 운동은 일단 스쿼트. 뭐 제가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예. 어깨 넓이 정도 벌려주시고요, 다리를. 네. 그 상태에서 발끝이 살짝만 돌아가주면 좋아요. 안쪽으로요? 바깥쪽으로요. 네. 이 상태에서 이 팬티라인, 팬티라인 그대로 고관절을 빼주셔야 돼요. 근데 엉덩이가 뒤로 빠지면서 엉덩이가 수직 아래로 내려간다는 생각으로 내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내려가면 안 좋은 자세예요. 이러지 마시고 여기서 수직으로 세워주셔야 돼요, 몸을. 지금도 안 좋은 자세. 이거 맞아요, 이거? 어깨 넓이로 벌리고 다리를 45도 수직으로. 선생님! 허벅지 쪽에 텐션이 오는 게 맞나요? 네, 허벅지와 여기 무릎 나오는 거 맞죠? 무릎 나와도 돼요. 네. 그리고 이 무릎이 이 발끝으로 따라가야 돼요.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아, 알겠습니다. 그럼 무릎에 부담이 되겠죠? 선생님! 근데 자세 너무 좋아요. 내려가 볼게요. 어우, 완벽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봐주세요, 선생님. 네. 용복 씨 한번 봐드릴게요. 지금 괜찮습니다. 조금만 더. 좀 더 뺄까요? 네, 엉덩이부터 빠지고 그 상태에서 수직으로 떨어지세요. 무릎이 너무 멀어지거든요? 발끝 있잖아요. 네. 발끝 라인으로 그대로. 왠지 모르겠지만. 지금 괜찮아요. 오오오. 네, 좋습니다. 오케이, 성공. 조금만 해도 땀이 나네. 찬 씨, 한 번 더 할게요. 네, 한 번 다시. 엉덩이 빠졌잖아요. 네. 수직으로 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가버리면 안 돼요. 그럼 나중에 무게를 들었을 때 허리가 다쳐요. 여기 그대로? 그렇죠. 이렇게. 오. 오. 이렇게 떨어져요. 그대로. 그렇죠? 뒤꿈치에 굉장히... 그렇죠. 이거 하중이 실리죠? 와우. 근데 원래 허리가 약간 접히는 느낌이 드는 게 맞나요? 허리가 접힌다 어떤 느낌이에요? 허리가 접히면... 그냥 이렇게 엉덩이 빠지면서? 맞아요. 근데 아치를 만들어주면 좋아요. 허리가 빠지지만 이렇게 가버리면 안 되고. 지금 맞나요? 이런 느낌. 넘어지잖아요. 이걸 잡으셔야 돼요. 와, 이거 어떻게 잡아? 이거 한번 저 따라해보세요. 좀 웃기긴 해요. 그래서 이렇게만 빠져봐요. 이렇게. 다시. 엉덩이를 팬티라인 그대로. 선생님 기분 그대로. 나빠요. 이렇게. 이렇게. 수직으로 떨어져야 돼요. 이렇게. 수직으로. 오, 맞나요? 지금 좋아요. 어때요? 어디까지 와요? 여기랑 엉덩이. 선생님 엉덩이가 너무 탱탱해요. 그죠? 이거 맞나요 지금? 지금 좋습니다. 오, 오케이. 깔끔. 아, 힘들어. 좋아요. 근데 이번에는 좀 난이도를 높여서 이 위에서 스쿼트를. 아, 설레요. 위에서 스쿼트를 한다고요? 저도 할 줄 몰라요. 처음 해보는데요. 해볼게요. 오, 야, 재밌는데? 이거 괜찮은데? 그래서 오. 오, 야. 와, 대요. 와. 오, 야, 이거 쉽지 않은데? 한 번이라도 일단 한번 정자세를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오! 오! 코어는 또 아까 괜찮았거든요. 아니, 김승민 왼쪽, 오른쪽 다리 아예 별로 딱 똑같아. 그쵸, 진짜? 이게 좀 더? 다시, 다시. 근데 너무 좋은데요? 중심이 잘 세워서. 그치, 수직으로 떨어질 수 있게. 오우, 좋아요. 너무 밸런스가 좋은데? 너무 좋아요. 한 번 더. 성공, 성공! 네, 현지. 역시. 현지 큰 간발해! 오, 형 앞으로 매비 안 돼. 와, 잡고 있을게요. 오케이. 와우. 좋아요, 좋아요. 좋아. 와, 나 필라테스 했던 기억이 있다, 이거. 와, 좋습니다. 어우, 또 춤을 추니까 역시. 어우, 야, 그렇게 한 50개 갈게요. 50개요? 어? 네. 둘! 선생님, 중량 추가하시죠? 셋! 와, 이거 근데 딱 필라테스 그거다. 나 필라테스... 넷! 아, 힘들어요, 근데. 네, 알겠습니다. 오. 다음! 잘 해볼게요. 샤발라발라발라. 좋아요. 지금
여기 올라가서 스쿼트 자세 중에 제일 이뻐요 지금. 아 이쁘다. 오. 야. 아, 오. 그래, 넌 엉덩이를 키워라. 나는 만질 테니. 어? 어? 어. 아, 좋습니다. 올라가서 한 것 중에 제일 좋았어요. 어. 그래서 이 아저씨도 운동 좀 시켜. 아, 리뉴 형 안 했구나. 아, 리뉴 형 뭐해? 빨리 올라와. 예. 저는 아예 아무도 잡아줄 생각 안 해요. 잡아주려 했는데 먼저 올라가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오, 좋네요, 기분이. 오! 야. 오, 중량 추가하실게요. 끝! 야. 고생하셨습니다, 선생님. 스쿼트를 내가 왜 알려줬냐면 정말 중요한 운동이에요. 아, 맞습니다. 아, 그리고 평소에 맨몸으로 맞아요. 하기 좋은 운동이고 맞아요, 맞아요. 정말 스쿼트는 대체할 수 있는 운동이 없어요. 3대 운동 중에 스쿼트가 또 들어갑니다. 좋아, 좋아. 하나, 와! 둘! 둘, 아, 좋네요. 어때요? 여기 솔직히 느껴져요? 야. Y2, Y2. 아니, Y2, Y2. 사실 이런 운동 컨텐츠 하지 말자. 짠, 짠! 야, 야 스트랩이네? 예. 대기쌤 감사해요. 대기쌤 도와주세요. 예쁜 직각 어깨를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예쁜 직각 어깨는